자, 한 주일 잘 지내셨나요? 예, 또한 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한 주일을 뒤돌아보고 또 아쉬운 점이 있으면은, 아,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시작하는 한 주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그한 주일을 세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온 우주에서 하늘에서 이 가슴 속에 충전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지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질병들도 많아지고 사방에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우리를 옥조여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째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질병의 증상들만 제거하려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 질병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질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모든 질병을 이기고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의 뿌리는 무엇일까? 현대의학적으로 이 질병의 모든 뿌리가 무엇인지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라론데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했었던 그 라론데 박사가 발표한 이론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왜 생길까? 그 뿌리는 무엇일까? 뿌리를 뽑으면 틀림없이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될 텐데, 어디 그 질병의 뿌리가 유전자에서부터 나온 질병도 있을까요? 아, 있어요. 보면은 참 유전이라고 하는 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질병들이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전자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한20% 정도는 차지한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20%이고, 아,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았으면 치료될 수 있었을 텐데도 병원이 너무 멀어서 그날 저녁이 그냥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8%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할까요? 예. 8차선 옆에 있는 집에서 사는 사람과 1차선 옆에 집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기관지 개통의 질병률이, 발생률이 다르다고 나와요. 365일 뿌연한 미세먼지가 가득 찬 그곳에서 사는 사람하고 이 설악산 피골계곡에서 사는 사람이 틀리겠죠, 아무래도. 예, 틀릴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 한 20%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질병의 요인은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면 질병의 싹만 자를 것이 아니고 이 질병의 모든 뿌리를 뽑아서 근본적으로 그 질병으로부터 흠없이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요인을 다 뿌리를 뽑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퇴된 프로그램이 한 30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이 연구와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백퇴된 프로그램은 이 네 가지의 요인을 다 제거하는 아주 통합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때에 100%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이 모든 질병을 뿌리채 유전적인 요인까지 뽑으면서 치료될 수 있는 의학적인 이론은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육의 질병과 후생유전학적 치유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가 어떤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아무리 유전적인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이 후생유전학적인 신의학의 이론에 의해서 얼마든지 암이든지 물혹이든지 어떤 질병들이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시고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에피지네틱스. 후생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후성유전학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몸의 상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유전자 때문에 모든 질병이 결정됐다고 하면 나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다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근의 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인지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됐어요. 유방암 유전자 가지고 있는지 또 고혈압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미 태어나는 순간 다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에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스위치에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이지요. 그런데 이 세포를 자세히 보면은 세포 한가운데 핵이 있고 물감을 뿌리면 염색이 흘리는 실이 23쌍의 가닥이 있는데 그 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닥씩 비비비비 꼬여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실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한 유전자 정보들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제로, 일, 두 가지 글자를 가지고 그림, 소리, 동영상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데 내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 암호는 네 개입니다. 시토신, 구아닌, 아데닌, 티민. 그런데 시토신은 언제나 맞은편 쪽에 구아닌이 오도록 짝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아데닌은 티민과 짝이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쌍의 염색체 중에서 몇 번째 염색체, 그 중에서도 어떤 부위에 시토신, 아데닌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지, 시토신, 아데닌이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피부가 검정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노란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여기 있는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세포 하나 속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그 유전자 정보를 아데닌은 가장 간단하게 A자로 기록하고 티민은 T자로만 기록한다 할지라도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보가 이 세포 유전자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결정됐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느냐, 사막에서 살았느냐, 산속에서 살았느냐, 이런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이 유전자에 예를 들면 CH3라고 하는 물질, 메틸기라고 하는 물질이 음식과 함께 들어갔고 이것이 그 유전자 특정 부위에 달라붙으면 이것은 태어날 때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메틸기가 달라붙으면 붙었지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유전자는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신호가 되어서 그 스위치가 꺼지고 죽을 때까지 이 유방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후생유전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유전자 권총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이런 것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 권총의 잠금장치를 잠궈버리면은 일평생 살아도 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탄화는 날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최근에 후생유전학자들의 연구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 8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 속에는 환경도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가서 살아가고 또 공기, 햇볕, 물 거의 이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 생활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에덴 동산의 그 환경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여기에 있는 어떤 유전자일지라도 스위치가 꺼지고 켜져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었던 그 온전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03년도에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가 발표한 이 후생유전학적인 연구 결과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구아노라고 하는 노랑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노랑쥐는 이 유전자 속에 노란색 털을 만들어라 라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란색 털을 가진 쥐는 비만 유전자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털을 가진 쥐는 뚱뚱해요. 뚱뚱하니까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고혈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서 병약한 쥐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전자는 똑같은데 갈색 털을 가진 이 구아노라고 하는 쥐는 비만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날렵합니다. 고혈압도 잘 안 걸려요. 건강한 쥐입니다. 그런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노란색 털과 비만 유전자를 가진 이 노란색 쥐로부터 여러 개의 세포를 뜯어냈어요. 세포를 뜯어내고서 그 세포 속에서 세포 핵만 추출을 했습니다. 이 핵 속에는 노란색 털 유전자가 들어있고 또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쥐로부터 남자를 여러 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자 속에 있는 핵을 뽑아서 버렸어요. 그 핵 속에 노란색 털에 비만 유전자가 있는 것을 똑같은 유전자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 세포가 잘 분열을 해서 새끼가 된다고 하면 털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털. 그리고 뚱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쥐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복제 인간을 만드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미 둘리라고 하는 양을 가지고도 성공을 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러 쥐에게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이 수정란을 착상시켰고 그 중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드디어 잘 분화돼서 쥐로 태어난 복제 쥐들이 나왔는데 예전에 실험한 것과는 달리 이 엄마 쥐를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지만 그 다음 상황을 다르게 했는데 엄마 쥐에게 이쪽에게는 라면을 먹였어요. 이쪽 쥐에게는 브로콜리를 먹였어요. 이것만 달라요. 그런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이 라면을 먹은 엄마에게서 나온 쥐는 예상한 대로 노란색 털의 뚱뚱한 쥐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연구 결과예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를 집어넣는데 이 엄마 쥐가 브로콜리를 먹었더니 놀랍게도 갈색 털의 날씬한 쥐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미 유전자가 수정란에 딱 결정이 됐는데 그 다음 임산부가 먹이를 다르게 먹으면 그 이미 결정된 유전자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갈색 털의 날씬한 새끼 쥐의 유전자를 또 뜯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이 임산부 쥐가 건강식을 했을지라도 이미 결정된 유전자가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 노란색 이 갈색 털의 날씬한 쥐 속에 여전히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었고 비만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건강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CH3라고 하는 메틸기가 비만 유전자 위에 딱 달라붙어서 있는데 스위치가 꺼져서 비만이 아닌 날씬한 쥐로 태어났고 갈색 털 유전 이 노란색 털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메틸기가 딱 달라붙어 버렸더니 노란색 털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갈색 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미 유전자가 결정됐을지라도 그 이후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생활 습관이 바뀔 때에 그 유전자 스위치에 변화가 오면서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에피지네틱스, 후생 유전학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후생 유전학적인 이 놀라운 의학적인 사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물려받은 질병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 습관을 바꾸고 수면 습관을 바꾸고 스트레스 관리 습관을 바꾼다고 하면 이 스위치가 얼마든지 꺼질 수 있고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겠다. 놀라운 사실이 학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물 실험 차원에서 확인된 것이고 사람에게도 이게 작동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람을 대상으로 그것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무혹이 아니라 암세포가 후생유전학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고 온 세계 매스컴에서도 떠들썩하게 이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존 맥클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안타깝게도 이 빨리 죽는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다 40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존 맥클론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야, 우리 집안은 다른 건 다 좋은데 빨리 죽는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40은 넘게 살자. 이 어린 형제가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 45세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립선암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그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 자문의사로 있는 유명한 딘 오뉴시 박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더니 뭐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항암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치료법들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후생유전학적인 치료를 하면은 칼을 대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 그 소리를 듣고 이존 맥클론이 드디어 자기 몸에 후생유전학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3개월 만에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확인이 됐고, 이게 온 세상에 방영이 됐는데, 한번 그 TV 방송에 나온 방영 내용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유전자의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한 육아 교실. 참가자는 모두 암에 걸렸던 남성들이다. 이중잭 맥클로 씨는 전립선 암을 이겨내고 유전자를 바꿔서 화제가 됐다. The study found that an extremely low-fat diet can actually alter some of our genes, including the ones that cause cancer. 미국 남성들에겐 전립선 암이 제일 무섭다. 매일 100여 명이 이 암으로 사망한다. 그런 암을 고치고 유전자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제작진을 만난 잭은 먼저 가족의 내력부터 설명했다. This is my parents and me. Probably I was about 4 years old then. Happy. Yeah, I was always happy. Very good parents. This is my parents when they got married. And the newspaper clippings about the wedding. 아주 유복한 가정이에요. 명문가였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 건강의 축복은 없었다. 대대로 단명한 집안이었다. We have a history of heart disease in my family.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45세에 돌아가셨어요. His father, my grandfather. 할아버지는 46세, 큰아버지는 5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My brother died when he was 50 of a heart attack. So my brother and I, he's 3.5 years younger than I. 그래서 그 형제는 우리는 40은 넘게 살아보자 라고 어렸을 때 결심을 해요. 40대만 넘기자. 공포와 안도가 오가는 시간들을 지나 잭은 다행히도 감내 한계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었다. You know, when I had my 46th birthday, that was a big event for me. 46살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운명은 끈질겼다. 전립선 암이 기어이 찾아왔다. 전립선 암을 선고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작게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잭은 수술실 대신 부엌으로 향했다. 좋아하던 햄버거와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균형 잡힌 자연 식단으로 식생활을 확 바꿨다. 모두들 무모하다 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잭의 몸에서 암세포가 사라졌고 유전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My prostate cancer has, I'm not willing to say that there's no, that I'm cured, but they can't find the cancer. It's not detectable. It's undetectable anymore. 3개월 만에 전립선 암 3기 말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유전자 스위치까지 바뀌었습니다. 제게 선택엔 전문가가 함께했다. 저명한 예방의학 전문의인 딘 온시 박사. 미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던 그는 암 환자들의 식단 변화가 가져오는 유전자 차원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점검했다. That over 500 genes were changed in men who had prostate cancer. 식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3개월 만에 500개의 전립선 암과 관계된 유전자 스위치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립선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후생유전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생활습관을 멀리하고
이 세포가 다시 재생될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 유전자 차원에서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면서 이 질병들이 놀랍게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기 전에 야, 이 모든 질병들은 에덴 동산의 환경과는 너무 동떨어진 환경, 에덴 농산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않느냐 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아니고, 에덴 농산에서 인간은 이렇게 먹어야 건강할 것이다 라고 주신 그 식단과는 동떨어진 식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에덴으로 돌아가자. 에덴의 환경, 에덴의 관계, 에덴의 음식, 에덴의 물, 에덴의 공기, 에덴의 햇볕, 이 모든 통합적인 환경과 생활습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에덴에서 처음 만들어졌었던 세포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Back to Eden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 통합적인 생활습관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 암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 아토피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의사들까지도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생활습관 고치면 그 모든 질병들이 유전자 차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다니엘 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44살 때 찾아왔는데 이미 20년 동안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적인 당뇨입니다. 혈당이 500 이상 올라가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자포자기를 합니다. 자포자기 하는 건 좋은데 합병증이 밀려와요. 좌골신경통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한쪽 다리 질질 끌고 걷고, 또 허리에 신장이나 망가져서 신부전증까지 오고, 허리가 아프고 눈은 벌써 안개 낀 것처럼 흐리드릿하고, 혈당이 높고 또 고혈압에다가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이 강의를 하고, 아무리 당뇨병이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고치면 손바닥을 엎었다 자쳤다 하는 것처럼 치료가 쉽다, 이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여기서 강의를 듣고 이 내용대로 비우기 디톡스도 하고 채우기 건강식도 하면서 놀랍게 주사 약 다 맞아도 500, 300 이하 떨어지지 않던 그 혈당이 주사 끊고 약 끊고 모든 약 다 끊고서도 놀랍게 혈당이 98, 100 이렇게 나올 정도로 좋아지고, 합병증인 이 흐릿흐릿한 눈도 다 이 시력이 회복이 되고,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질질 끌던 다리도 이제는 달려다닐 만큼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생활습관을 고치면은 유전자 차원에서 스위치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고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든 이 육적으로든 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의 이 질병이라고 하는 대쟁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후생유전학적으로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육의 질병과 죄악이라고 하는 상대와 싸우는 대쟁투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는 누구일까? 자, 후생유전학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결국 우리는 생명이 결국은 세포 단위까지 내려갔을 때에 이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날 죽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수명이 돼서 죽을 때쯤 되면은 유전자가 복사를 하면서 다른 세포를 또 복사하고 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쯤 돼서 또 다른 세포를 복사해라 라는 스위치를 누군가가 켜준다는 얘기인데 그 스위치를 켜주는 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과연 내 세포의 스위치를 끄고 켜시는 분은 누구일까? 어디선가 세포를 분열하라고 하는 명령의 신호가 떨어진다 하는 것까지는 의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라스 단백질에게 전달을 하고 라스 단백질이 특정 부위에 가서 딱 잡고 있으면 그게 또 신호가 돼서 세포가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뼈 세포는 수명이 한 7년 갑니다. 7년 돼서 죽으면 내 뼈 다 없어지고 죽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7년 다 돼서 죽을 때쯤 되면 어디선가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만큼 세포를, 뼈 세포를 복사해놔라. 그러면 그 신호를 받아서 그 다음 어떤 단계에 거쳐서 그 세포가 딱 이 조골 세포에 의해서 뼈가 그만큼 만들어지는지 다 밝혀냈어요. 그러나 그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는 아직 현대의학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신호를 보내는 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이일 테인데 누구일까? 누구일까? 의사들도 자기 멋대로 된다고 하기에는 좀 개면적었는지 누군가가 스위치를 키라고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서 고스트, 어떤 유령이 유전자 속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유령에게 내 생명을 맡긴다고 믿는 것은 좀 참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위치를 켜주시는 분은 이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웃기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머리카락이 10개 빠졌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만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내면은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될까요? 대머리가 될 거예요. 5개 빠졌는데 한 20개가 만들어지라고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온몸이 털로 다 뒤덮이는 털북숭이, 원숭이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주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연 누가 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분일까?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아시리온 주면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을까요? 한 아시리온에 참새 두 마리를 사니까 두 아시리온을 주면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네 마리. 근데 성경의 계산법이 이상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다섯이 아시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두 아시리온 주면 네 마리를 사야 되는데 다섯 마리가 왔어요. 한 마리는 뭘까요? 네, 개평입니다. 개평. 덤으로 온 거예요. 참새 그 자체도 별 볼 일 없는데 거기다 덤으로 와서 계산도 안 되는 이 참새는 얼마나 보잘것 없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다음에 참새 다섯이 아시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개 빠졌으면 그분은 틀림없이 다섯 개 분열시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백혈구가 3,000개가 죽었으면 3,000개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3만 개, 30만 개 만들어지면 백혈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를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에게 맡기시고 이 영육의 전쟁터에 나가셔서 마지막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육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똑똑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장을 잘 만나야만 이기는 것 아니겠어요? 과연 이 전쟁에서 누구를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모셔야 될까? 세포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살리려고 하는 세력을 대장으로 모시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포 차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봅니다. 유전자가 만든 피고식당 단백질이 DNA와 결합한 것입니다. 피고식당 단백질은 늘 네 개가 한 조로 DNA와 결합한다. 피고식당 단백질과 동료 단백질들은 걷잡을 수 없는 세포 증식을 막기 위해 보초를 둡니다.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라스 유전자에 브랜덴이가 생기면 쉬지 않고 세포 분열 명령을 내립니다. 세포 분열을 해라라고 어디선가 신호가 지금 오고 있어요. 라스 유전자가 받습니다. 그러면 라스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라스 단백질이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가서 잡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이제 자꾸 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세포가 500개가 죽었다. 그럼 500개 복사할 때까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고장났어요. 이제 너 할 일 끝났으니까 쉬어라 라고 하는 푸른색 단백질이 와서 쉬라고 그러는데 이 고장난 애가 계속 붙잡고 만들어내면은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붉은색 세력도 있고 그러면 우리 주인 양반 죽는다 그만 떨어지고 쉬어라 하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 세력 간에 끊임없는 싸움이 이 세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라스 단백질이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세포를 만들고 만들어서 암 환자가 되어서 주인 양반이 죽게 돼 있자 드디어 P53 본부에서 너 그만 쉬어라 라고 일을 하는 단백질을 도와주러 도우미 단백질을 보내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싸움이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계속 세포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게 하려고 하는 세력과 너 그만 쉬어라 하고 나를 살려고 하는 세력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도우미 단백질이 와서 붉은색 단백질 쫄개를 딱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 P53 단백질이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붉은색 단백질을 그만 쉬어라 하고 딱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은 암세포의 분열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뻔한 내가 암 환자로부터 치료되어 살아남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의 NHK TV 방송에서 전국에 방영을 한 그 이 내용입니다. 이런 전쟁이 하루에 우리 몸속에서 3,000번 이상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암세포가 되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 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대장으로 모시지 말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세력을 이 모든 진두 지휘를 할 수 있는 대장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세포 차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저 우주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모든 이 우주의 전쟁을 요약해서 기록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어요. 미가엘은 사탄을 이야기하고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에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하늘 전쟁에서는 미가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쫄개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늘 전쟁이 땅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 역할을 맡은 아담과 하와를 온 세상을 꾀는 재주꾼인 이 사탄이 드디어 선악과 나무 밑에 나와서 하나님은 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비인데 그 실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이 기술을 사용해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대장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셨다고 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이걸 따먹었으면 사단을 대장으로 모셨다고 하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어.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니 거짓말에 속아서 대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죽을 운명에 빠졌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은 그 예수가 태어나겠다고 예언된 그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는 민족을 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런 회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수많은 고통 다 이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계시록 1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 저 하늘에서는 이 사탄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 싸워보나 마나 한 싸움 아니었습니까? 졌어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아 여기서만큼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결국은 그 예수님은 예언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남기를 원하면은 누구를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모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대장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싸워놓은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무리 대장을 잘 모셨다 할지라도 대장이 우리에게 살아남도록 주신 작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영육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살아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포 차원에서 암 환자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는데도 살아남는 작전이 무엇일까?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똑같아요.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타입별로 똑같습니다. 자, 과연 암 환자가 되어서 죽을 운명에 빠졌는데도 어떤 명령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의학자들이 발표하는지를 좀 들어봅니다. 자외선으로 한 방 맞아서 유전자가 망가졌고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P53 유전자의 명령을 들으면 삽니다. P53은 쉬라고 명령하는 유전자예요. 거기서 수많은 수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어디가 망가졌나 보자 하고 찾아내는 순찰 단백질도 있다고 밝혀졌어요. 여기가 망가졌네 하고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부터 수리 단백질이 와서 수리하기 좋게 비비비 꼬여있는 두 가닥을 쫙 하나로 펼쳐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망가졌습니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정리정돈 다 됐습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면 그 다음 망가진 부분을 잘라주는 커팅 단백질이 와서 그 부분을 잘라줘요. 그럼 그 다음에 짜집기 하는 단백질이 와서 딱 짜집기 하면 원래 상태로 그대로 치료가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만화책 보는 것 같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수리 단백질이 수십 종류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잘못 먹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발암물질이 있는 튀김을 먹음으로 인해서 유전자가 망가지고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고 암이 생겼어. 이대로 죽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금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생활 습관을 가르쳐주신 그분의 명령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아무리 유전자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쉬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P53 유전자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P53 유전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쉬어라. 너 고쳐주겠다. 그런데 쉬어야 고쳐줄 것 아니냐. 쉬라고 명령하는 유전자이고 쉬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P53이 내가 쉬었더니 수많은 수리 단백질을 보내주면서 원래 상태대로 아주 조직적으로 감쪽같이 치료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암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저 하늘에서 군대 대장이신 그분께서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가 망가졌어도 그 수리하는 세력들을 하늘에서 보내주시면서 내 망가진 마음을 다 영혼을 치료해 주시면서 나를 원래 상태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 뻔한 운명에 빠졌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는 계속 12장을 결론을 살펴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 영육의 전쟁사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더 이상 전쟁은 없어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마지막 전쟁에 사탄의 편에 서야 될까요? 사탄의 반대편에 서야 될까요? 살아남으려면 이미 전쟁 다 결정된 거 아니겠어요? 용의 편에 서면 죽는 것입니다. 용의 반대편에 서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용이 막 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누구를 그렇게 괴롭히려고 서 있는지 거기에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여기는 남은 자손이라 그랬어요. 살아남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계명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살아남겠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만 다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을 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과 육적인 법칙이 똑같기 때문에 육적인 세포가 암세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야만 되듯이 영적으로도 쉬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근심, 걱정, 죄책감, 스트레스 다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면서 이 암세포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요. 놀랍게 말기암 환자가 119 타고 왔는데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하는 말이고 두 마디로 요약하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인간 사랑이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십계명이에요.
다 지키다가 그 계명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계명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첫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을 자들이라고 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쉬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에 안자 만들어도 막 이게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자가 무슨 안자입니까? 편안한 안자. 식자가 무슨 식자예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쉬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쉬지 말고 제7일 일곱 번째 날 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 쉬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포함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너도 나를 닮았으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 번째 날 쉬어라. 그러면 창조주인 내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서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다시 창조해 줄게. 치료해 줄게. 영육의 법칙이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육적인 법칙이라도 살펴보시면서 이 우주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살아남을 수 있는 법칙을 이해하시고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 창조주요,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으로 삼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표징, 징표, 사인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거다. 너는 살아남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징표로 삼아주신 이 쉬라고 하는 계명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죽을 것 같은 심각한 질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살아남고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남기 위한 작전명령 잘 살펴보세요. 사탄은 세포 차원에서도 쉬지 말고 분열해라. 계속 분열하라는 거예요. 계속 분열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암환자가 되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P53은 나에게 맡기고 쉬어라. 쉬어라. P53 유전자 명령 받으면 암이 치료되고 사는 것입니다. 쉬어라. 이 계명 들으면은 우리가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환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 이 대쟁투에서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비결을 꼭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는데. 자, 이 세포 유전자가 내가 발암물질을 먹고 발암물질 나오는 데를 쫓아다녔을지라도 이렇게 유전자가 조금 망가졌을 때는 딱 짜집기 해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놓으면서 살아남게 하는데 옛날 쇠타 짜보신 적 있죠? 근데 구멍이 나버렸네. 옛날에는 실이 귀할 때 버렸습니까? 조금 구멍 났을 때는 짜집게 해서 써먹지만 이게 반절 이상 다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풀어가지고 새 장갑으로 다시 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분자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 유전자가 조금 망가졌을 때는 아까처럼 짜집게 해서 고쳤습니다. 너무 많이 망가졌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세포를 실타래 풀듯이 유전자를 다 풀어요. 세포가 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살이고 하나는 자살이에요.
타살은 누구한테 맞아서 죽는 것인데 특징은 염증이 생기고 독소가 나오면서 아파요. 염증으로 다 짓눌러가지고 그 단백질은 써먹지도 못해. 그러나 내 스스로 자살을 하면은 이게 실타래 풀어지듯이 하나씩 다 풀어져요. 암세포도 풀어놨더니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되면서 새로운 세포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비결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세포가 다 망가져서 이제 암세포와 함께 염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어도 그 세포를 부활시켜주는 방법은 PO13이 너 죽어라 하고 자살명령을 내립니다. 자살명령을 내려서 자아가 다 죽으면 새로운 세포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조금 뭐 씻어서 고쳐서 써먹을 만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봐도 이건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십자가와 함께 자아를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 성경에서는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 의미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숨을 못 쉬어요.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죗된 나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드디어 숨을 쉬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끝까지 죽지 말라고 그래요. 네? 끝까지 자아를 살려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아를 죽여야 네가 새 생명으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자존심, 아직도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백투에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나는 비우기 프로그램을 해요. 디톡스를 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요. 세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실을 이 요시누리 교수는 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굶었더니 자동 청소기가 싹 스위치가 켜지면서 나쁜 세포, 망가진 세포, 암세포만 골라서 뜯어가지고 죽이더라. 이 비우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못된 자아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암세포를 뜯어 태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식과 함께 채우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된다는 사실들이 오토파지 이론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아토피의 낡은 세포 다 떨어져 나가요. 디톡스를 하면은. 그 다음 떨어져 나간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원리대로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보았어요. 초창기 때입니다. 한 28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송소윤, 송소희 자매가 이 백퇴된 병원에 왔습니다. 들어보니 그 외할머니는 40대의 자궁경부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또 그 어머니는 59세 때 자궁경부암 3기 말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또 외삼촌도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0대 두 젊은 자매가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파리바게트를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밤에 이거 세느라고 잠을 못 자.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라면과 그냥 햄버거로 때우고 또 그 다음날 나가야 돼요. 돈이 안 벌리면 이렇게 안 하는데 막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동생 송소윤 씨가 아이고 배야 하고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1998년도에 난소암 말기라는 27살 젊은 나이에 난소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파리바게뜨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송소희 언니가 병원에서 자면서 동생을 돌보는데 수술도 안 돼. 방사선도 늦었어. 항암치료를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다 빠지지 막 그냥 물도 안 넘어가지 걷지도 못하지 화장실도 혼자 못 가지 잠깐도 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계속 어차피 있으니까 이 언니도 진단을 한번 받아봤더니 난소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요 정도 되면 이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유전적인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암도 아니고 유전적인 암은 이건 소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생유전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 그 당시 후생유전학이라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또 다른 논리로 에덴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이라도 다시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수많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가 한 달 동안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러고서도 치료가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항암치료는 안 받는다. 항암치료 안 받으면서 치료하는 데 없나.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더니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암전문 요양병원 여수 요양병원을 그때 제가 막 오픈했을 때 어떻게 알고 왔어요. 동생한테 한 달만 어디 좀 갔다 온다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첫날 딱 강의를 들어봤더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또 살 수 있을 것 같아. 맨 앞자리 앉아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이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동생이 또 염려가 돼서 서울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김에 딱 진단을 받았더니 한 달 만에 이 난소암 말기 환자가 흔적도 없이 합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동생을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살려면 백퇴댕으로 가야 돼. 하고 그날 퇴원수속을 밟고 이 여수 요양병원으로 왔는데 걷지도 못해요. 물도 잘 안 넘어가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완전 말기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한 달 전에 들은 그 이론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살 수 있다. 너 소망을 가지면 돼. 그중에 운동도 하라고 했으니까 운동해야 돼. 아 얼마나 파워풀한지 나 죽어도 못 걷는다고 하는데도 이 네 발 날린 이거 들고서는 뭐 하나 둘 하면서 복도에서 막 걷게 하는데 막 울고 나는 못 걷는다고 그러고 난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3개월 뒤에 두 자매가 나란히 그 요양병원 뒤에 있는 봉화산 꼭대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로 좋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뒤로 거의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잠깐 저쪽 분당에 나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날까지 안 죽고 살아있어요. 봉사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도 안 죽고 살아있어요. 멋있는 남편들 만나서 결혼하고 둘 다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속에서 각자 요양원을 또 세워서 요양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전적이든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망가진 질병이든 이
백투에덴의 후생유전학적인 통합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실천한다고 하면 유전자 스위치 꺼주면 되는 것이고 재생시켜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까지 받으시면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